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청주 육거리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꽉 메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한 소상공인들과 오찬을 하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윤 당선인의 청주 육거리 시장 방문에는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이종백 국회의원, 엄태영 국회의원, 박덕흠 국회의원 등이 동행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은 하나하나 반드시 잘 지키겠다면서 대통령 혼자 힘으로 부족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장을 다니면서 이 서울의 인생 청주 시민 여러분, 충북 시민 여러분,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육거리 시장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소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응원 덕분에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돼서 이제 2주일 후면 막중한 책임을 지는 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이 책임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뵙고 시장을 다니면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이 바로 여러분의 민생 현장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을 잘 살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제가 이전 명심하고 5년간 직을 수행하는 동안 한시도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소원과 지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심 청취라는 미명을 앞세운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자 선거 개입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전선거운동과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시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